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2020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1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풀이는 또 따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자, 이번 시험에서 어떤 것들이 좀 특이한 점들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선 시험 보냐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쌤이 앞에 그 대비 영상 찍은 것처럼 시험 끝난 뒤의 행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할 건 첫 번째는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두 번째는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각 등급별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등급별 전략에 대한 얘기, 해서 이제 총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빠르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 자,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 이제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볼 수 있어요. 자, 봐봐. 이 난이도, 쌤은 이 난이도에 대해서 뭐 쉬웠다 어려웠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 왜냐면 이건 학생마다 다르거든, 느껴지는 게. 공부를 많이 했어, 잘 알아, 그러면 쉬워, 이렇게 얘기할 거고, 공부가 좀 덜 됐어, 어려웠어, 내가 좀 많이 틀렸어, 뭐 어려워,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뭐 쉽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주어진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갑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이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걸 잠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탑3, 오답률 제일 높은 거 3개 있잖아. 이 애들의 분포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어. 봐라. 이번 여러분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 지금 전체 퍼센트가 제일 어렵다라고 한 문제가 15번이거든. 근데 그거의 정답률이 33%야. 그러니까 그 애들이 보통 한 33%, 글씨가 너무 작냐? 다시 33%에서 40%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자, 그런데 보통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시험들은요, 요 탑3 같은 경우가 어딨냐면 18%, 막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어찌됐건 18%는 조금 오바고 한 20% 정도, 20에서 한 30,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게 난이도가 높은 거거든. 이렇게 오답률 탑3에 이 정도의 퍼센트가 보여지면 이 시험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번 여러분이 봤었던 6월 모의평가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풀 수 있는 친구들이 꽤 됐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 됩니까? 해서 이런 숫자상에서 보여지는 걸로 봤을 때 난이도가 최상이었다라고 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 아주 최상은 아니고요. 뭐 한 중상이나 상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1등급 컷은 또 어때? 1등급이 높진 않거든요. 그 얘기 잠깐 또 보여줄게.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수치들이 이런 거니까. 그러면 봐봐. 1등급의 컷을 보는데 지금 6월 평가원의 1등급 컷이 몇 점이냐면 뭐 한 43, 4. 이게 뭐 큰 의미를 가지진 않지. 얘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니까. 한 43, 4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도 몇 점 정도 나오냐면 43 정도 나와요. 작년 수능 44, 그 전 구평 43, 44, 45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해서 43에서 44가 나와. 그럼 봐봐. 문제가 조금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등급 컷은 낮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지. 그치? 자, 얘가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쌤이 요즘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야. 탐구 과목. 이제 생명과학이나 뭐 다른 것들 많잖아. 탐구 과목은 시작이 좀 늦구나. 6평 때 지금 이게 이렇게 쉬운데도 이래? 그럼 친구들이 못하니까 나는 지금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왜냐면 앞으로 올라갈 거거든.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점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학생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보자. 지금 준비가 안 된 친구 진짜 많거든? 근데 제대로 준비해서 갈 친구도 사실 별로 없어. 왜냐면 이제 평생의 숙제잖아요. 뭐 수학해야 돼요. 그치? 그리고 이제 막 딴 것들 막 하면서 과탐이 살짝 뒤로 밀린단 말이야. 이게 현실이라고. 쌤이 과탐 선생이지만 현장에서 보면 그런 느낌들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착실히 한다면 이 친구들보다는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해서 이 지금 6월 모의평가가 쉬웠다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 어떤 친구는 막 쉽다라고 막 얘기하고 다닌다? 근데 난 많이 틀려서 어렵거든? 그럼 이제 저 친구한테 약간 기가 죽고 막 아니면 아씨 뭐하지? 나는 좀 이렇게 정신은 내 길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 위치가 어디고 지금 어떤 상태니까 어떻게 하자, 이게 훨씬 더 발전적인 거야. 알겠지? 해서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이랬었다, 1등 컷은 이렇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하게 조금 더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빡세게 해 나간다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위치 잡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좀 마치고 이번 6월 평가원의 유형에 대한 얘기 잠깐 보여줄게요. 자, 봐봐. 이 유형에 대한 얘기들은 뭐 신유형이 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으나 쌤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 요거 봐. 유형은요, 느낌이 약간 어떠냐면 여러분 지금 문제가 약간 이렇게 뜬구름 잡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이 발전해 나가는 것과 느낌이 거의 비슷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 2014년, 15년, 16년 이럴 때 문제의 유형들이 새로운 게 속속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근데 확실히 이제 나올 게 많진 않아. 물론 작년에도 2019 수능이니까 19라고 이렇게 표현하자. 여기에서도 새로운 게 나오긴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여기서는 막 예를 들어 자극 전달 파트에서 나트륨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뭐 뉴런 하나 주고 뭐 막전이 주다 갑자기 막 두 개씩 막 엮어 버려 가지고 막 여기서 출발했는데 D1, D2, D3, D4의 막전이 값을 막 그 1, 2, 3, 4 순서 없이 막 줘가지고 찾아봐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항상 이제 유전자가 상염색체와 X 근데 갑자기 Y 이렇게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학생들이 우와 생각을 못 해봤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이쯤 오니까 여러분 교육과정의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발이 될 게 거의 다 됐어.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 어때? 웬만해 나오는 거 다 엄청 좋아. 뭐 하냐면 혁신적인 건 좀 사라져, 그죠? 대신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세련되게 다듬는 일이 생기는 거야. 다시 원래 초창기 때는요, 이 초창기 뭔가 항상 교육 과정이 바뀌고 처음 아니면 뭔가 기술이 개발되고 처음 이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혁신적인 게 많다는 뜻이야. 기회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럼 뒤로 가잖아? 혁신이 있을 순 있어. 근데 그게 좀 적어. 대신에 패턴이 좀 변화가 될 텐데 패턴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바뀐다고. 지금 이제 후반기로 가잖아? 그러면 기존에 쌓였던 데이터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내면 안 되니까 얘를 엄청 세련되게 다듬는다고. 그런 패턴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해서 이제 쌤이 지금 아예 번호를 외우진 않아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쌤이 여기다가 번호를 한번 불러줄게. 원래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약간 완벽한 팩트가 아닌 거잖아, 이거는. 해서 이제 쌤이 이렇게 된 건데 정말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8번 문제를 봤었을 겁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요, 2019학년도 6월 평가원에 나왔었던 문제하고 거의 똑같아. 그때는 표만 나왔었고 지금은 옆에 핵형 그림이 같이 나와 있는 거야. 어쨌든 뭐 핵상, 뭐 N과 EN, 염색체 유무 이걸 연습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해서 이것도 뭐 괜찮아. 근데 오답률 5위야 이게.
그 다음에 10번 문제. 그럼 이제 이게 다인자인데 비불리거든? 이거는 쉬운 편이야. 왜냐면 2019학년도 7월 평가원 문제를 찾아보세요. 알겠지? 물론 이제 쌤꺼 유형 강좌 교재에 다 내가 이제 유형별로 분석을 해놨단 말이야. 그걸 본 쌤 제자들은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쌤이 불러주는 거 다운받아서 한번 봐봐. 2019학년도 7월 평가원 때는 생맹하고 다인자를 섞어가지고 비분리로 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냐면 그렇게 막 섞어서 낸 것은 아니고 그냥 다인자와 비분리만 가지고 낸 거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없었던 내용은 아니란 뜻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뭐 14번의 자극전달, 이게 오답률 4위를 했는데 얘는 그냥 뉴런 두 개 준 다음에 동일한 막전이 변화 그래프 쓰고 막전이 값 똑같이 줘가지고 뭐 전도 시간 찾아라 이거야. 얘는 내가 불러줄 게 없어. 왜냐면 다 똑같거든. 이 전 것들 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최근 3개년치의 그 자극전달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럼 이런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15번이 오답률 1위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야. 봐. 얘는 4개의 복대립이야. 근데 기존에 항상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3개의 복대립을 항상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그쵸? 3개의 복대립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뭐 한 쌍. 기억 형질 발현에 관여하는 것이 한 쌍이에요. 근데 이 한 쌍을 만드는 유전자가 A와 B와 C가 있다.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얹은 꼴인 거거든. 이렇게. 이런 식의 다듬는 일들을 한다는 뜻이야. 이해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아 이건 내가 이렇게 공부했었던 거니까 원리를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15번 이게 오답률 1위를 했었던 거고 또 뒤에도 뭐 다 그래요. 17번 문제, 이거는 멘델 파트에서 항상 나오는 거지. 쌤이 외우라고 했었던 자가교배의 표현형과 유전자의 가짓수 종류 비율,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좀 쉽게 접근을 했었을 것이고, 또 최근 트렌드인 중간 유전이 연관되어 있는 형태가 나온 거잖아. 그쵸? 이거는요 2019학년도 9월 수능, 그 9월 평가원과 수능 문제에서 항상 다루던 내용이야. 요건. 그 다음에 19번 얘도 이제 오답률 2위 한 건데 보세요. 가계도가 나와 있고 중간에 한 명의 그 형질이나 이런 거 다 뺐단 말이야. 물론 여러분 남자 옆에 있으니까 그건 여자일 수밖에 없어. 남자 여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엄마 부분, 중간에 있는 엄마 부분의 형질을 드러낸 거란 말이야. 이거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2018학년도 6평 때 나왔고 10월 달에 나왔고 2019학년도 4월 달에는 두 명 거 엄마 아빠 다 빼버리는 거에 나왔었고 9평 또 나왔고 이번에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주제들이야. 그걸 조금 더 세련되게 언제는 뭐 세 개 모두 연관으로 했다가 언제는 세 개 모두 독립으로 했다가 지금은 두 개는 성, 하나는 상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형태로 계속해서 세련되게 다듬는 거라고. 이해돼?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 친구들이냐면 후반부 요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야? 그렇지,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 있잖아. 이거 그냥 쉽게 보면 안 돼. 이걸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 쌤이 가끔 현장에서 이제 어떤 재학생들은 그런 경우들이 없는데 재수생들은 내가 문제를 주잖아?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뭘 원리를 찾으려고 하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풀어봐서 외웠던 거지.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기억, 뭐 가형질, 나형질 나왔어. 갑자기 상, 상, 성 이렇게 쓰고 출발해. 그렇게 하는 게 기출을 푸는 게 아니야. 기출 속에 어떤 요소들이 녹아있는지를 분석해서 내가 거기에 있는 원리가 내 몸에 맞게 체화되게끔 연습하라고 기출을 주는 거란 말이야. 또 여러분이 기출을 풀어야 되는 거고. 알겠지? 해서 기존에 있었던 기출들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또 쌤이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이제 유형은 이랬었구나. 처음에는 이제 혁신적인 것들이 많고 나중에도 혁신이 있긴 있으나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럼 여기서는 뭐 하면 된다? 개념 공부 착실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준 기출에서 방향성을 조금 더 달리하면서 어떻게 다듬을 수 있는지도 같이 연구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씨, 뭐 이렇게 날아다니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유형 얘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지. 쌤이 이제 등급별로
등급별 전략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자, 봐봐. 이 등급별 전략을 하기 전에 우선 이 등급컷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 얘들아. 쌤이 이것도 그 번호들을 한번 적어와 봤어. 오답률 탑5를 적어왔거든? 그러면, 봐봐. 탑5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일 오답률이 높은, 그러니까 오답률 1위, 2위, 3위 이렇게 갈 거야. 15번, 19번, 17번. 15번, 이게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그 복대림 유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19번. 이게 아까 그 하나 빠진 가계도에 대한 얘기. 17번. 요게 이제 멘델 유전이었는데 그 중간 유전이 연관되어 있는 형태의 멘델 유전. 그 다음에 14번. 자극 전달. 그 다음에 8번. 염색체 유전자의 유무에 대한 얘기.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잘 보면 얘가 점수가 몇 점이냐면 얘만 2점이고요. 나머지는 다 3점짜리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략을 한번 짜야지 뭐. 그치? 이런 걸 분석을 하나 꼼꼼하게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봐. 이게 전체가 몇 점이냐면 14점이 됩니다. 그럼 봐라. 탑3를 싹 빼면, 50점에서 이걸 빼면 36점이 되는 거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쌤이 추천하건대 이런 거 좀 쉬우니까 이런 거 먼저 이제 3단원은 좀 공부하기 좋잖아. 물론 얘가 어렵게 나오면 끝도 없다. 그럴 땐 이렇게 푸는 거지만 이건 딱 보면 쉬우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어쨌든 이렇게 풀어봐봐. 그러면 봐. 1컷이 지금 43이고요. 그 다음에 2컷이 37이고요. 이거 다 틀려도 아니네. 1점 아깝네. 어쨌든 그 다음에 20 몇 점인가? 안 썼는데 20몇 점이야. 잠깐만. 31점인가 그런 것 같아. 31점. 그렇지. 31점, 23점. 그럼 봐봐. 이게 31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는 이랬었고 이게 대체적으로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 45, 40, 33, 34. 이렇게 될 확률이 높거든. 그럼 어쨌든 여기서 오차범위가 1, 2점 왔다 갔다 하니까 전략을 짜기에는 이 정도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싹 해서 다 빼도 36점이야. 그지? 그럼 이제 3등급 초반이 되는, 여기에 걸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뭔가 틀렸으니까 3등급 중반 혹은 29 막 이렇게 나오면 4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해서 쌤이 등급별로 전략을 조금 달리 짜줄게.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이제 앞에 쌤의 영상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1, 2등급 중에서도 중구난방 틀리는 1, 2등급이 있고 시험 때 조금 자기가 약한 한두 개의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삐끄덕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 쌤은 두승마수 틀리는 친구들 막 언제는 1단원 틀려. 그 다음에 4단원. 그냥 이거는 대책이 없어. 이거는 좀 이렇게 명상해, 명상. 이거는 명상하고 자기를 좀 다 가다듬고 자기를 좀 분석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쌤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좀 이런 부분 틀리는 친구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변화된 거, 변형된 거, 그리고 사설 많이 푸는 거 좋아. 좋은데 우선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뒤쪽에 왔을 때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있던 기출들을 합쳐서 세련되게 다듬는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평가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출을 제대로 분석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한 문제를 풀 때 한 문제 답을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이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오케이? 요게 이제 1, 2등급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예를 들어서 X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있어. 상에 하나 있어. 그러면 X 그러니까 상에 하나, X에 하나. 그럼 이제 여자는 X 두 개니까 이렇고 남자는 X, Y니까 Y 없을 거 아니야. Y에도 넣어보고 또 X 빼고 Y에만 넣어보고 이렇게. 아니면 X에 두 개를 묶어보고 아니면 성에 상에 두 개를 묶어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인 거야. 아니면 상은 아예 없애버리고 XY만 넣어버리고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닌 게 지금 예를 이걸로 들어서 그런 건데 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남자를 그러면 이제 XY고 여자는 XX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유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냥 막 그어본 거야. 그래서 이걸 다 주기도 하고, 이걸 빼보기도 하고, 이걸 빼보기도 하고, 이걸 빼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란 뜻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생각의 틀을 좀 넓히고, 그러면 세련되게 다듬는 과정에서 뭔가를 확 혁신적으로 줬단 말이야. 그래도, 어? 하고 생각해 볼수 있단 말이지. 그런 문제를 봤을 때. 해서 1, 2등급 학생들은 이런 거 기출을 분석하시고 또 변화된 거 풀어. 그리고 이제 변화를 스스로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봐. 선생님 이제 3등급 학생들 얘기를 좀 하자. 이 3등급 학생들은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아이들인 거잖아, 여기?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기 중에서 한네개 틀렸을 거야. 그리고 하나는 뭐 이렇게 쓰다가 찍어서 맞았을 거고, 요기에서 하나 실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보통 그런 패턴들이 3등급 학생들이 많아. 현장에서도 보면.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 개념을 좀 공부하셔야지. 개념을 착실하게, 탄탄하게 공부하란 뜻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3등급 정도 됐으니까 계속 개념만 하면 안 돼, 이 친구들은. 개념만 계속하면, 개념만 계속하잖아? 그럼 결국 3등급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킬러를 해도 될 때야. 해서 이 3등급 친구들은 킬러 주제들이 있어. 그쵸? 이 주제를 조금 같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럼 봐봐. 선생님, 시간이 없는데요? 야. 얘네들하고 다른 시험 봐? 같은 시험 봐? 같은 시험 보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어, 안 하겠어? 오히려 얘네 더 할걸?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이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안한 거를 밤새서라도 해야지. 시간 얘기는 쌤한테 막 얘기한 친구들이 있는데 시간은 여러분 의지를 갖고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아니야. 또 헬조선에 막 노력 막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한건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 현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단 얘기인 거야. 그럼 잡으려면 조금 더 들어가야지, 시간 투자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하나만 주의를 줄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거는 안다고 느껴지거든. 실수를 몇번 하지만 안다고 느껴져. 얘는 몰라. 그럼 이걸 하면 재밌거든. 이것만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한두 개가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같이 이두 개를 계속해서 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요두 개를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병행하는 게 필요한 거. 자, 그다음에 또 요거 봐봐. 4등급 이하 학생들, 4등급 좀 아래 되는 친구들 있잖아. 이 친구들은 이제 쌤이 현장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들이나 이렇게 느껴지는 걸 보면 이 기존 선배들도 그랬어. 막 적성으로 뭔가를 돌리거나 뭔가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걸 쌤이 다 배제하고 막한명한 명은 안 되잖아. 전체적으로 4등급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려면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킬러를 살짝은 조금은 난이도를 좀 이렇게 그 중요성을 낮춰도 괜찮아. 그리고 우선 뭐부터 하냐면 여러분, 개념 공부를 탁실하게가 뭐야? 착실하게, 탁탁 정리하는, 이걸 내가 탁실하게라고 했네. 탁탁 정리하면서 착실하게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조금은 필요합니다. 해서 1, 3, 4. 특히 이 6월 평가원의 1, 3, 4는 너무 쉬웠었잖아. 그치? 그래. 이런 것들을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신의 에너지를 70% 이상을 쏟는 거야. 근데 다른 친구들 지금 막 킬러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만 하기에는 불안한 거 인정. 해서 요것까지 우선 해. 얘가 기본이야. 이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할수 있다면 뭐 이제 유전에
맨델 부분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 핵상, 핵형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킬러에 조금을 투자해도 괜찮아. 근데 봐봐, 느낌이 좀 달라. 얘네는 내가 이걸 하면서 요 거의 5:5의 비율로 간 거야. 5:5라든지 아니면 4:6의 비율로 간 거거든. 여기는 지금 얘가 70%야. 해서 요 킬러를 살짝 같이 하면서 쫓아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 친구들은 킬러 언제 해요? 국평 이후에 하면 돼. 알겠어? 봐. 우선 요 5등급, 6등급, 뭐 4, 5, 6, 7, 요 친구들은 단계를 거쳐 가는 게 필요하잖아. 그렇죠? 선생님이 단계를 정해 주는 거야. 그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 한 달, 두 달이라도 어떻게 할지를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등급별 전략이 되는 것이고, 쌤이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에서 질문 받은 게 하나 있어서 그 얘기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는 이제 N수생이야. 공부를 되게 잘해. 쌤이 유전 문제를 막 어떤 걸 줘도 되게 잘 풀더라고. 그런데 1단원 문제를 실수하는 경우들이 나와.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기출 1, 3, 4단원의 개념 싹 다 알고요. 기출 다 풀어봐서 기출은 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1, 3, 4단원의 사설, 내 것도 사설이니까, 이 사설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다른 걸 보면 자꾸 틀리는 게 나와서 불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쓸까? 틀리는 게 나오니까 좀 불안한 감정이 있어요. 이게 그 친구의 고민이었어. 여학생이었고. 근데 그 스물 중반에 여학생이 이걸 갖고 되게 불안해하면서 유전 다 맞춰. 자격증 다 맞춰. 근데 이제 사설의 1, 3, 4는 여러분 약간 보통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은 1, 3, 4단은 살짝 힘을 빼고 유전이나 자극된 날 근수축 이런 데다 힘을 빡 준단 말이야. 막 혈액형 이렇게. 근데 사설의 특성은 1번부터 20번까지가 다 킬러잖아. 그죠? 다 어려워. 근데 어쨌든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틀려서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럼 1, 3, 4를 정확하게 다 아니? 이렇게 물어봤다? 네,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봤는데 대답을 못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시면 알지만 우리 6월 평가원 1, 3, 4, 수능의 1, 3, 4, 9평의 1, 3, 4 거의 주제가 다 겹쳐요. 1단원에서도 뭐 세포 구조에 대한 얘기, 단계에 대한 얘기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개념을 100이라고 놨을 때 여기에 생명현상의 특성도 있을 것이고, 1단원 예시로 드는 거야. 바이러스에 대한 예시도 있을 것이고, 구성 물질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막 뭐야, 구성 단계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그죠? 쭉 있을 거란 말이야. 탐구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근데 여기서 몇 문제 나와? 세 문제밖에 안 나와. 지금 말이 조금 많아졌어. 빨리 끝낼 거야. 세 문제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그게 계속 겹친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기출이 이제 이렇게 풀어서, 와, 맞았어.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 사설에서는 이런 부분도 건드린다고. 이런 부분도 건드릴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거지. 근데 이런 거 다 맞추고 쓱 읽어보니까 아는 것 같아. 난 다 됐어. 완벽해. 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뿐인 거야. 분석해야 돼. 내가 왜 틀리지? 난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틀렸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맞추는 혹은 기출, 그럼 그런 주제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요. 이렇게. 그러면 대체적으로 공통된 주제들이 막 나올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은 된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사이드 것들을 잘 안 본 거지. 에너지 좀 안 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긴가? 민가? 실수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지. 해서 쌤이 이 친구한테 솔루션을 뭘 줬냐면, 그래요, 이제 시간이 좀 되니? 된대. 열심히 할 거라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 열심히 하겠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내 거 개념서가 있든 아니면 여러분이 쓰는 개념서가 있든 그 개념서에 문제들이 나오면 체크를 한번 해봐. 아, 여긴 내가 알아. 근데 갑자기 딱 보다가 생뚱맞은 내용들이 갑자기 있는 것처럼 보여. 오,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어. 분명히 한두 개라도. 그러면 그런 건 따로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서야 개념이 100% 된 거예요. 사실 100% 공부에 100%라는 말이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이해돼? 해서 굉장히 불안할 거고 굉장히 힘들 거 알고 쌤도 이제 그런 거 다 이해가 되고 하는데 불안해하는 거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고 불안해하는 시간에 이렇게 연습하면서 실력을 좀 더 높이는 게 더 나아. 알겠지? 해서 이런 친구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 들어봤는데 그래 이런 친구들이 꽤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잠깐 해줬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6월 평가원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은 앞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전략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쌤 이제 6월 모의평가 문제 1번부터 20번 풀 거거든요. 그쪽 와서 또 이제 풀이도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